차렷 경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수분 채널이 이제 그 오늘은 경사입니다. 모시기 힘든 분들만 스페셜하게 사실 우리 그 강현 씨도 이수분 채널 라이브에서 많이 와주시긴 했지만 단골이죠. 너무 죄송하고 감사드리고 출연료 누적 금액을 계속 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내가 연예계 1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또 1점 올리셔서 27점. 27점. 네, 네, 네. 얼마 전에 또 대회 나가서 바로 또 일탈하셨다더라고요. 네. 다양한 경력을 많이 갖고 계신 분. 참 우리끼리 칠 땐 잘 되는데 시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하도록 하고 이제 오늘 특별하게 그 이수근 채널에 방문해 주신 소개시켜주고 한번 해보세요. 김선영 선수. 예. 아 우리 김선영 선수 같은 경우는 심판. 우리 이수근 채널에 나와서 심판도 많이 봐주시고 그 예전에 춤 어떤 거 추셨더라? 그 트와이스 추라는데 안 좋아. 트와이스래 트와이스. 걸그룹 춤도 이렇게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삼고초려를 했습니다. 나달라 부탁을 해도 안 됩니다. 채널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올리고 오세요라고 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40만 문턱에서 선수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진아 네. 선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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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계신 이화연 선수. 하연 씨는 이름이 너무 예 예뻐요. 예, 와 하연 씨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또 이제 우리 김진아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당구 콘텐츠로 유튜브 네 오픈했습니다. 오픈이 왜 이렇게 쉽게 돼요? 채널은 어떻게 그러면 이름은 어떤 걸로 지금? 예. 당구 치과. 아, 치과 아 당구 치과를 귀엽게 표현했네요. 네. 지금 그러면은 시작한 지 얼마 되셨어요? 지금 한 달 좀 안 됐어요. 구독자가 어느 정도? 1,600명입니다. 와 많이 늘었네요. 한 달 만에. 저희도 바로 이제 구독을 좀 하는 약속을 좀 당구 치과. 이수근 채널 구독자분들은 이제 당구 치과에 또 절대적으로 이구님들 다들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이에요 이거는요. 명령이니까 오늘 경기를 보시고 근데 이구님들이 아시겠지만 당구를 잘 치셔야 좋아하더라고요. 강현 씨 팬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강현 씨 요즘에 들리는 소문에 남양주 쪽에 개인 채널 내신다는 얘기. 이군님들 다 뺏어 가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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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 점수가 몇 점이신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23점. 23점. 23점이고 우리 김진아 선수는? 26점. 20, 우리 선영님께서는? 전 20점입니다. 아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20점, 26점, 네. 23점. 아, 그러니까 3점 차이네요. 다른 분은 선영 씨는 그러면 안 되죠. 남자들은 가끔 당구 치면 알수 속이고 해서 뭐 양아치 막 그런 게 있는데 여자분들은 뭐라고 부르나요? 양아 저게 알수 속이면은 궁금한데요. 서로 뭐라 그럴지 궁금해요. 근데 왜냐면 워낙 심판만 이렇게 주로 국제 경기에서 심판만 하시다 네네. 보니까 직접 경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은 좀 많이 줄어든.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승 채널 우리 진아 선수 평소에 어떻게 시청 좀 하고 계시나요? 저 거의 영상마다 거의 세 번씩 봤어요. 와 감사합니다. 우리 아연 선수도 이승 채널 어떻게 가끔. 네, 간간히. 간간히. 간간히 보고. 봤던 거 중에 그래도 재밌게 보셨던 영상이 있다면? 피아비 선수랑. 아, 그리고 완전히 네. 완전히 무너진 거 같아요. 네. 피아비 선수 나왔던 게 200만이 와, 진짜 많이 봤어요. 예. 네. 오늘은 뭐 대박이죠. 이 정도면 거의 400만 뷰는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 자, 오늘 그래서 저희가 한 번도 이수근 채널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서바이벌. 서바이벌 경기라고 말이 서바이벌이지 이제 흔히 동호인들께서는 이제 죽방이라고 예. 많이들 표현하는데 이제 서바이벌 경기로 해서 제 1회 대회 때 산체스 선수가 우승을 해서 상금 5천만 원 저희도 그래서 이수근 채널에서 이건 상금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 이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겠다라고 해서 상금 없이 그냥 유닛 짜장배? 유닛 짜장은 당연히 이제 아, 해야 되고 네. 어떤 경기인지 그럼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서바이벌이 상대방의 점수를 뺏어서 내 점수를 올리는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점수가 다 깎이면 퇴장을 당하는 이야 깔끔하다 그러니까 뭐 죽이고 죽이는 서바이벌 아, 각자 핸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거기에 맞는 점수들이 딱딱딱딱 측정이 됩니다. 핸디가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그 여섯 분이 시작을 하면 랜덤으로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거 완전 공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수근 채널 본격적으로 6인 서바이벌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채널 LI 시작한다. 자, 현재 핸디가 나왔습니다. 윤강현 선수가 30, 이 핸디 적용돼서 우리 하현 선수가 43. 그래서 현재 김강현 선수가 27점 핸디에서 제일 높아요, 30점. 네네. 진아 씨 그러면은 랜덤 네. 1번이 누구 뒤에 쓰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네, 이거 중요해요. 나 끝까지 잡을 거야. 오 선영 씨 1번 형디다. 너 내디구나. 넌 죽었어. 큰일 났다. 넌 죽었어.
오케이. 아싸, 이것도 행운이다. 드릴게요. 공공으로 자, 공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제 판이 이제 다 됐네. 그러면 내가 1점 치면 5점을 뺏어오는 거야? 근데 아니에요. 저의 저... 그 얘기하려고 일어난 거죠? 그 얘기하려고. 와, 시작부터. 야야야야야. 좀만. 아이고. 제가 점수 올릴게요. 야, 수비. 수비해야 돼요. 야. 이대로 그냥 끝나면은 현 씨가 1등인 거잖아요. 51개. 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오, 힘이. 아, 힘이. 아, 힘이 없네요. 야, 손들 공들 신경 쓰는데요. 자. 우리 하연 선수의 첫 번째 샷입니다. 이게 전문용어로 아무도 코 못 들은 거 아니에요? 궁금하지 않았던 얘기를. 남석 씨 요즘에 뭐 30점 올리라는 얘기가 엄청나요. 없어요. 어? 어? 첫 큐가 원래 긴장돼요. 와, 와. 나이스. 오, 우리 거 1점씩 다 뺏기네. 오. 어? 우와. 또 됐어? 또 됐어? 또 됐어. 와, 10점 뺏어갔어. 내가 이랬잖아. 20점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와, 뭐야. 오. 10점을 뺏어오면은, 아, 그럼 정말 별로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와, 어렵다. 죄송한데, 내 기준에는 없어요. 패스. 내 기준에는 없어요. 이거는 내 기준에는 없는데? 이걸 뭘 쳐요? 나는, 어려워, 진짜. 새우치기도 키스고, 진짜 어렵네요. 와, 내 기준엔 없는데 이걸 치라고? 와, 저걸 땡겨쳐? 수비해, 수비. 강현이 수비해야 되겠다. 오? 아, 너무 땡겼어. 오, 키스. 오, 아, 수비 안 된 것 같아. 끄는 게 좀 멋있어. 확 끌렸네. 아, 그 정도면 뭐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야, 누가 먼저 일탈할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대로 끝나면은 정식 시합에서 1등 5천만 원 상금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시간 제한이 다 있는 거죠, 나가면은. 오래 끌 수 없는 거죠. 30초. 30초에 이거는요. 야, 남석 씨 콩 너무 잘 받아요. 와, 얘 또 없어. 야, 또 빠졌어요? 어, 이거 긴장 엄청 되는데 이거 왜 그러지? 와, 이거 긴장 엄청 되네. 와. 어. 야, 야, 이거 뭐 1등 나왔는데요. 어. 자,
자. 우와. 자. 아이고. 아. 아. 또 악몽이 시작됐네. 어, 됐다. 오, 강현이 오늘 이대로라면은 강현 씨가 일탈인데요. 아, 우리 미나 선수. 마이크 입장하겠습니다. 어, 마이크. 저거 찬스 쓰면 되겠다. 미나 선수 우승화 때문에요. 짜장면 좀 사주세요. 네. 네. 미란 선수 얼마 전에 차 바꿨대요. 와, 나이스. 와, 굿샷. 누가 1등 하고 있어요? 저랑 강현 씨만 하나도 못 쳤어요, 지금요. 네. 아, 그러네. 아니, 두 큐 쳤어요, 근데. 두 큐 쳤고. 아, 이제 시작했구나. 약간 그 선영 씨가 약간 매너가 없네요. 남석 씨는 공 진짜 저 이런 거 못 쳐요. 이거 어떻게 키스 어떻게 빼야 되는 거예요? 와, 이거 못 치는데. 큰일 났네. 키스도 없는데 키스를 뺀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키스를 요새 안 해 봐서 그런가? 저요? 와,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밀렸어, 밀렸어. 야, 저런 거 실수는 아휴. 24 강현 씨 21점 남았어요. 어, 이거 잘못하면 진짜 털리겠다. 후반 못 들어가고 끝나겠는데요, 우리요. 지금 몇 분 남은 거예요? 지금 28분. 오, 시간도 너무 빨리 지나간다. 아, 야. 와. 어, 진짜 이번 큰일 났다. 와. 점수가 그러니까 공 보는 거는 우리보다는 진짜 몇 단계 이실 거예요. 예. 네. 워낙 선수들 하는 걸 옆에서. 근데 점수는 20점이에요. 오. 와. 역시. 나이스. 자. 와, 강현이 형 아주 너무, 야, 남석이네 진짜 그냥 이거는 부럽다 이 녀석아. 야, 나이스 샷. 와. 우리 그거 할까요? R 하나 빌릴 때마다 다섯 명한테 딱밤 맞기. 두 개 빌리면 열 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난 할 거예요. 좀 어? 다 뺏어와야 돼. 한 명을. 이렇게 치셨네. 저거 시켜야 돼. 오, 키스만 빼면. 오, 오. 안, 어. 와. 점수 계속 뺏기고 있어. 18점. 와. 18점 남았어요. 네? 5번 전자. 오! 아, 예, 알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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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와. 아니야, 샀어. 와. 아, 오, 이거 하나 오겠다. 어, 키스. 아, 남. 어, 이번에 괜찮다. 와. 어렵다. 아니, 없는데? 없어요.
없어. 왜요? 안 보여. 아, 강현이 공 잡아야 되겠다. 같이 죽자. 답이 없다. 아, 미안하다. 안 잡힐 것 같은데? 아, 자, 맞았다. 오, 잘 쳤다. 나이스. 어, 됐다. 안 됐다. 됐다. 와, 나이스. 첫 득점. 와. 어, 어려운 거 첫 득점. 와, 진짜. 그래, 이게 쉽게 안 끝난다니까. 봐봐, 봐요. 강현이 꼴찌잖아요, 이제. 그럼 이거 아무도 모른다니까. 당연히 꼴찌 됐어. 순식간에 바뀌네요. 아, 이게 왜 이렇게 해전을 많이 줬어? 아, 미친다. 근데 수비는 장난 아닌데 선배님. 좋은데? 와, 이렇게 해전을 많이 주지? 어, 이상하게 나간다 추가. 어, 이상하긴 하다. 어. 강현이 평소랑 퀴즐도 달라요. 근데 연속으로 수비가 계속돼요. 강현이 형도 네, 뒷공이 진짜 안 좋아요. 어려워요.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되게 불편한 누구를 하나 물고 가야 돼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강현이 형도 공 엄청 안 줘. 오! 어? 나이스! 와. 와. 이런 거 치시라고, 멋있는 거. 굿샷. 우와! 이야. 나이스. 아, 뭐야. 나이스. 와, 대박 사건. 굿샷. 우와, 나이스. 야, 장타다, 장타. 와. 3점. 한 번에 확 올라가요. 10점대로 또 내려왔다. 오, 스트레스 받아. 오오오. 와, 4점. 잘 치네. 단독 2등. 그쵸, 4점 치면 20알이에요. 20점. 아, 그럴 수가 있구나. 자, 김강현 14점 맞으면 아웃되고 저는 그래도 3점 여유 있네요, 강현 씨보다. 야, 이거 불안불안. 몇 분 남았어요? 12분. 어이구야, 12분 안에 두 개만 진짜. 어, 진짜로. 와, 금방 가는 거야. 이렇게 해봐야 시간이. 내가 지금 몇 큐 쳤냐면 다섯 큐 쳤나 그거밖에 안 돼. 어, 5이닝 쳤나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만. 고. 오 마이. 오, 좀 길 것 같은데. 이렇게. 아, 길다. 야, 이거, 아. 야, 이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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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애매하다. 아. 아, 굿샷. 미안하다, 강현아. 굿샷, 굿샷. 강현이 형 뭐야. 아, 뒷공 좀 하나 더 쓰지, 좀. 야, 이거는 뒤돌려치기가 얇게 들어가도. 야, 와, 이게 뭘 쳐야 돼? 왜 당구는 패스가 없지? 뭐, 뭐야 이거? 자, 한 번만. 와, 개박이다. 한 번만. 한 번만. 아. 개박이다. 와. 야, 와. 아, 공이 튈 텐데 딱 얘기했잖아요. 역대급 블록구. 그래,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와, 느낌 있습니다. 어, 아, 공 또한 좋다. 아, 공 또한 좋아. 와, 수영기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오, 아. 오, 됐어. 힘 아. 됐어. 아, 세게 치면 세게. 에이, 강현 씨 아직 12점이나 남았는데요. 아유, 예. 다음 게임. 여기서 4점 나오고 3점 나오고 6점 2점 나와서 끝나도 웃기겠다. 잘 들어갔다. 야, 와. 길지. 길다. 오, 안 돼. 아, 기승아. 막이지 뭐. 그지? 응. 진짜.
애매하다. 원래 이게 마지막 큐에 막 4점, 5점 나오고 그래요. 2분이면 이번 큐가 마지막 큐 같은데. 나는 마지막 큐다 이거. 나는 마지막 큐다 이거. 와. 시작. 와, 나이스. 자. 하여튼 두 개 쳐놓으면 마음이 안심이 돼. 어, 봐, 이건 몰라. 후반전에 1등 누가 될지. 우와. 까비 까비. 아깝습니다. 이번에 거의 막큐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1분을 다 쓰면은 그냥 저에서 네. 끝나는 거예요? 남석 씨까지 아마 갈 거예요. 네, 저까지. 오, 나이스. 다쳤다 이거. 와. 야, 때려쳤어. 좀. 어, 뭐야? 됐다. 됐어. 어, 죄송합니다. 와. 난 두꺼웠는 줄 알았는데. 완전 완전 비매너였어, 방금. 어, 이렇게 두툼하게 나간 느낌이지? 괜찮아요? 왼쪽 다리 이렇게 세워 아니면 눕혀. 와, 잘 쳤다 또. 와, 나이스. 와, 이거 역전극이야? 됐어. 야, 이건 없다. 공이 두 개. 야, 그래도 비슷하게 치니까 가는 거예요. 야, 와, 근데 막판에 4점은 이거. 근데 내가 막큐가 제일 위험한. 지금 2등이에요. 2등 됐어. 대박이다. 이래서 재밌네. 야, 얇아. 와, 이 좋은 공을. 아, 너 죄송한데 치는데 옆에서 자꾸 뭐 됐어, 뭐 됐어 이러지 마세요. 2등 이게 대박이죠. 강현 씨 11점 남았어요. 와, 나이스. 제가 2등이에요 이제. 오, 굿샷. 잘했어. 빠졌다. 나이스. 굿샷. 잠깐만 가자. 자, 강현 씨 단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알 9개 남았습니다. 9점. 와이. 오. 와. 키스. 오, 없어. 짧아. 키스도 없으면 공도 없지. 아.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1등. 전반전 상황은 유남수 씨 1등 했네요. 이야, 서현 씨 2등. 그래도 저 3등. 자, 잠시 후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모여서 후반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초대박 화려한 캐스팅, 피도 눈물도 없는 멋진 승부가 펼쳐집니다. 자, 이수근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누구든 붙어라. 당신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놀라운 스포츠 영상. 전율이 감도는 짜릿하고 심장 쫄깃한 레전드 경기들. 이수근 채널 본방 사수. 제방 사수. 이수근 채널.